안녕하세요. 팔레옹 모험여행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팔레옹 범인사 계약 해석과 사회 통념상 합리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60299 판결입니다. 팔레옹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옹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물품 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납품 회사이고 피고는 주문 회사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2월 9일날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이 물품 공급에 따라서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주문을 받아서 피고 A 회사에 납품하는 거죠. 이 계약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피고의 제품 구매자 이 A 회사 정책에 따라 회수를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약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가 계약을 종료한 다음에 물품 대금 2억 3천만 원을 청구를 하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2016년 10월에 식중독 때문에 발생한 때문에 A 회사 제품 구매자 회사로부터 제품 7,899개를 반품을 받았고 무상으로 8,880개를 지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아까 말한 제품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를 당함으로써 입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상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상계에 관한 주장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이런 제품 구매자 정책에 대한 회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에는 제품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가 있으면 원고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상 A 회사 이 제품 구매자의 제품 회수의 근거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사회적 합리성 근거가 있는 회수라는 조항이 없는데 대법원의 해석상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제품 회수를 당한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식중독이라는 것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A 회사의 반품의 근거가 되는 식중독이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유통 보관 과정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법원이 보기에 A 회사의 하자 조사 방법이 신뢰하기 어렵다. 완전히 이거는 하청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조사만 됐기 때문에 식중독의 원인이 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계약 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한 판례인데 이런 그 계약 조항은 되게 많습니다. 계약 조항에 귀책 사유 같은 걸 적시하지 않고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제동을 거는 거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어떤 문구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 원칙을 잘 이용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배상한다 이런 전형적인 문구의 계약 조항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는 그 사회통념 합리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한 반박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계약 해석에 관한 여러 사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